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2019 시즌 첫 3연전이 바로 4월 5일 오늘부터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도약을 위해서 마운드를 책임져줄 선발 투수 바로 제이콥 터너 선수입니다. 제이콥 터너 선수가 오늘 KBO 선발승 첫 승을 따낼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콥 터너 파이팅! 팬 여러분들의 보다 알찬 경기 관람을 위해서 홈경기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기아 타이거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공식 계정 오픈 기념 이벤트에 선정된 가족분들이 바로 내일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기원 시구 시타자로 초청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서 주목해야 할 점, 내일은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이벤트가 열립니다. 해당 이벤트 역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벨을 울린 최후의 1인에게는요. 하나투어에서 드리는 무한 오이타행 항공권 2매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4월 7일 일요일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타이거즈 팬이죠. 개그맨 정종철 씨가 시구자로 초청돼 이곳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합니다. 유쾌한 시구로 승리의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엔트리 등말소 현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선빈, 김주찬, 나지환, 황윤호, 해질베이커 선수가 말소되고 박찬호, 신범수, 유재신, 임기준, 홍재우 선수가 오늘부터 1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평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5명의 선수들의 멋진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3연전 팬 여러분들의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